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버스 기사에게 우산으로 화풀이를 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지난 12일 충북 청주시 노란 옷을 입은 남성이 버스에 오르는데요. 얼마 가지 않아 승객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버스 기사가 이를 말리자 이번에는 운전석으로 다가와 실랑이를 벌이는데요. 남성은 우산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은 남성은 급기야 우산으로 버스 기사를 내리치는데요. 승객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난동은 계속됐습니다. 남성은 버스 기사가 자신의 술주정을 말려서 폭행했다고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시장에서 방화를 저지르고 도주한 남성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12일 인천 모래내 시장, 가게 앞에 있던 광고판에 그을린 흔적 등이 발견됐다며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단순 기물 파손 사건으로 보고 현장을 떠났는데요. 하지만 수상함을 느낀 가게 주인이 직접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택시에서 내린 한 남성이 미리 준비한 부탄가스 등을 꺼내 광고판에 불을 붙인 뒤 다시 택시를 타고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 기물 파손으로 묻힐 뻔한 방화 사건이 드러나게 된 건데요. 경찰은 현재 방화를 저지른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1,600만 원짜리 밥솥이 주인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서로 돈을 잃어버렸다는 여성의 신고가 들어옵니다. 이 여성은 평소 2년간 일하며 모은 적금 1,600만 원을 안 쓰는 밥솥에 넣어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실을 깜빡한 채 밥솥을 분리수거장에 버려버렸고 일주일이 지나 이 사실이 떠오른 겁니다. 경찰은 CCTV 확인 등을 통해 지난 15일 분리수거장에서 15km 떨어진 고물상에서 밥솥을 발견했는데요. 놀랍게도 현금 역시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밥솥을 되찾은 여성은 경찰청 홈페이지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서지영 검사 인사보복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은 지난 2015년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연 검사의 인사 발령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유지했습니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항소와 함께 보석 청구도 기각됐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의 명예가 실추되는 등 정신적 고통이 커 엄중한 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안태근 전 검찰국장 항소심 재판부 1심 선고 결과, 그러니까 징역 2년이 지금 선고가 됐는데 그 결과 내용 왜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됐습니까? 결국은 재판부가 보는 시각은 그겁니다. 사건 당시에 안전 그 이 국장이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 사실이 검찰 내외부에 쭉 알려지니까 본인의 이력에 어떤 지장을 초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빨리 서 검사를 어떻게 배제시키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는데 그 방법이 뭐 한직이라든지 본인이 어울리지 않는 곳으로 보내서 이렇게 하면은 스스로 이 사퇴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거를 좀 노렸다는 걸로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2심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마디 지금까지 사과도 없이 사건의 본질하고 관계없는 내용에만 집중해서 이 변론을 하고 권한을 이제 남용한 그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준 이런 부분 등 때문에 중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니까 안태근 전 국장이 주장했던 성추행 사건을 알지도 못했고 인사 발령에도 관여한 적이 없다라고 안태근 전 국장이 이제 계속 그 주장을 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군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이 계속 얘기했던 것은 그거예요. 아니 내가 성추행한 것도 했다고 하는 것도 서지현 검사가 JTBC에서 얘기하고 그때 처음 알았는데 그 전에 인사 발령된 걸 내가 어떻게 내가 개입을 했겠느냐 이게 이제 원래 논리였는데 이제 서지현 검사가 안전국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한 그 얘기가 나온 직후에 이제 검찰 감찰 담당관실에서 이제 조사를 했거든요. 그 정도 조사하는 움직임이 있으면 그때 당연히 알았겠지. 그걸 그 이제서야 와서 들었다라는 그 진술 자체는 일반적인 경험식에 반한다. 그러니까 이미
서지원 검사 이걸 문제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안 국장이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주요하게 안전국장 쪽에 유리한 증언을 했던 그 당시에 그 법무부 검찰국 인사 담당 검사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때 안 국장이 뭔가 서지원 검사 뭐 인사 발령 이상하게 내라고 했던 것에 대한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했거든요. 예, 기억이 없다. 근데 이제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몇 년 전에 사실 어제 밥 먹은 것도 기억 안 나는데 몇 년 전에 일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없지 뭐 당연히 있겠지만 이게 원래 인사 담당 검사로서 본인이 했던 첫 번째 인사고 첫 인사예요. 예. 그다음에 하반기에서 인사폭도 굉장히 적었는데 서지원 검사가 여주에서 통영으로 갔죠. 이거는 사실 검찰 내에서도 엄청나게 이례적인 인사고 거기다 그 이후에 서지원 검사가 아, 나 이건 도저히 못 받아낸다 해서 사의 의사까지 표했는데 이걸 다 기억을 못한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아,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결국 안 국장에게 1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뭐 안태근 전 국장 같은 경우는 검찰국장까지 갔다고 하면은 검찰의 최고 요직만 갖고 가장 그 한마디로 말해서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항소심까지 징역 2년을 받았다 하면 큰 충격을 받았겠군요. 사건 상담실로 갑니다.